청개구리는 왜 비 오는 날에 울까요? 옛날 옛날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든지 반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동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갔습니다. 이리 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이리 왔습니다. 숙제해라 하면 잠을 자고 이제 자라 하면 밖에 나가 놀았습니다. 엄마 청개구리는 말을 듣지 않는 아들 청개구리 때문에 늘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아들 청개구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밥하는 것 좀 도와주지 않을래? 하면 밥을 새까맣게 태워놓고 집 청소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며칠 동안 쉬고 나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청개구리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집에 일찍 돌아오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청개구리는 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힘없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죽고 나면 너는 혼자구나. 엄마가 먼저 떠나서 미안해. 그리고 그제야 엄마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죽고 나면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줘. 꼭 산 말고 냇가에 부탁한다. 아들은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꼭 들어드려야지.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를 냇가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냇물은 점점 불어나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까지 차올랐습니다. 무덤이 떠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안 돼, 엄마의 무덤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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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비가 오는 날에는 청개구리들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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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돼서 개굴개굴 운답니다.